구독자님하고 통화하고 싶은데 어제 통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제 통화한지 모르고 뭐 아무튼 그랬나봐. 오늘은 꼭 통화하고 싶어요. 나 너무 외롭고 허전해 괴로워. 그냥 그 여자애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. 그냥 잘해줘야 되겠다. 너무 외롭다. 내가 99%는 여자를 원하지만 어제는 남자가 왔는데 나보다 5살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. 근데 뭔가 아무튼 별로인 것 같아. 에휴, 그러고 보면 참 저기 뭐야, 괜찮은 남자도 참 없어. 그냥 정신 상태가 말이에요.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놈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여자가 룸메이트인데 들어오려고 할까? 안 그래요? 왜냐면은 내가 우리 남편을 생각해도 우리 남편도 만약에 방을 구하는데 여자가 룸메이트면 그런데 안 들어가지. 우리 남편도 혼자 살든지 뭐 아무튼 그러지. 그것만 봐도 알 수는 있지. 제대로 된 놈이 들어올 리가 없다니. 집에 맥주가 작은 게 두 개가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먹어야겠네.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요. 맥주를 먹어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할 건 다 해요. 맥주는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아버님이 3주 전에 먹고 남긴 건데 안 먹고 계속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한 2-3일 전부터 남은 거 먹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두 개 남았어. 하나님은 나보고 뭘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. 남편이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V자를 하고 갔는데 내가 그게 내가 어? 그거를 내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? 내가? 응? 그리고 거기 그 이상한 병원에서 그렇게 어? 그렇게 차갑게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. 완전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. 에휴, 그래.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지. 하나님은 나한테 좀 무섭단 말이야. 집에 치킨 너겟 냉동 있는 거 그거를 안주 삼아 맥주를 먹어야겠구만. 그래야 되겠네. 내가 아까 스타벅스 사 먹으려다가 그거 먹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거든요. 잠깐 다른 거 먹으면. 근데 그냥 안 사 먹을래. 그냥 집에 가서 그 아버님이 사다 놓은 그 맥심 커피, 인스턴트 커피 있죠, 그거 다방 커피나 그냥 먹을래.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지. 내일 사 먹을래. 그냥 쓸데없이 커피가 비싸니까 내가 뭐 딴 거 안 사 먹어도 그래도 웬만하면은 계속 뒤로 미루자고. 굳이 뭐 지금 럭셔리하게 부르주아도 아닌데 뭐 그거 먹을 필요 없잖아. 집에 남편이 만들어 놓은 아이스가 있는데 그거 애껴서 먹나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다. 아니 근데 20대 여자애는 계약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아직 백그라운드 그거 돈 안 낸 거야? 빨리 좀 하지. 또 계속 또 재나 봐요. 또 생각하나 봐. 아, 그냥 좀 빨리 좀 하자. 피곤하다고. 또 계약한다고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내가 광고도 안 올렸잖아. 응? 광고 올린 거 보면 또 내가 또 두 가지 마음인가 싶어가지고 또 저기 할까봐 내가 안 올렸잖아. 조심스러워서. 근데 자꾸 그러니까 또 올려야 되려나 봐.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.
나 어떻게 살라고요? 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? 아, 나 진짜 죽을 맛이네. 그나저나 이번에 금요일 날 간대. 거기서 그냥 뽑아줬으면 좋겠는데. 응? 왜냐면은 만약에 오라 그러면요, 바로 가서 일 시작하면요, 말일 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, 월급을. 응? 아, 나 딜리버리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.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하루에 50불 정도 벌면은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, 하루에 100불 벌라 그러면 나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, 정말. 응? 오더가 미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아, 나 그냥 뽑아줬으면 좋겠다. 아, 그 아줌마는 뭘 그렇게, 자기도 그렇게 뭐 엄청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사람을 일곱 여덟 명이나 보고 고른다고 그러고 있어, 그 아줌마는. 그리고 사장도 어지간하다. 사장이 뽑아야 되는데 사장이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온대요, 사무실에. 응? 그 아줌마를 뭘 믿고 그 아줌마한테 또 맡겨. 물론 뭐 오래 일하긴 했다. 3년 일했으면 오래 일했지. 아, 그 아줌마는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래. 자기도 그렇게 뭐 경력이 많아 보이지도 않더구만. 그냥 집에나 가야 되겠다. 집에나 가야겠어.